민주당이 이번에 180석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 압승을 했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되게 중요한 소식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짤막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범여 140석 넘겨 기록적 압승, 통합당 괴멸적 참패. 결국에는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정말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했고 이거는 초유의 대승, 골리앗 여권의 출현이라고 많이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서 겨우 100석을 넘기는 데 그쳤는데 이건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기록적 참패인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이 현장에서 진짜 몇 번을 울컥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던 이번 총선, 민주당이 진짜 압승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제 역할을 너무나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씨가,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4월 15일 날 정치적 중립 강조라는 조선일보발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투표 후 수사지휘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면서 끊임없이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총선이 끝난 다음 바로 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수사 중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검찰 총선 다음날 중요 수사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검찰 이적 강요 혐의 이해찬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죠. 지금 검찰이 또 저렇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 자칭 보수 세력들은 이번에 180석을 받았다고 물러날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패배했다고 인정하고 막 쇄신하고 뭐 일부 그런 모습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부터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 잘해라 지켜보겠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일부 뭔가 민주진영을 과연 진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못하면 너네는 뒤도 없다, 이런 얘기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직 당선인들은 5월 30일인가요? 5월 말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남은 4월 한 보름간과 5월 말까지는 여전히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5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의 일들을 가지고 당선이 됐다 뿐이지 아직 그 당선인 신분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직 저희는 긴장의 끈을 절대 놔선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180석 그 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그렇게 우리들이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정부 입장에도 여 국가가 보호,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이런 비슷한 기사가 또 나왔죠. 민주당 정부 반대에도 긴급재난금 전국민 지급 추진. 그러면서 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정부 코로나 지원금 하위 70% 발표하자마자 여당 전부 줘야,
뭔가 이 제목과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와 이 당을 교묘하게 분리시키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그런 의도만 가지고 썼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딱 저렇게 제목만 보면 당과 정부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정부와 이 지금 민주당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뭔가 의견 차이가 생긴 것처럼, 어떻게든 이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이빈 틈을 또 크게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려 하고, 실제로 뭐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 분열, 막 이렇게 딱 스파이 심어가지고 적군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옛날, 오래전부터 효과적으로 먹혀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자료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내일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 나오는 것과 일부 여론이 민주당의 그 의원들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일부는 문자 테러를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떠한 분열과 그 갈등 조장에 저희가 넘어가서 안 되고요. 아직 21대 국회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끝까지 눈여겨봐야 되고요. 긴장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걸 잘했다, 다 맞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일각에서는 무조건 제가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부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빠르게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내일 좀더 자세히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